야, 이 야, 이 너 지금 잘 시간이 없어. 뭐 하는 거야? 죽을래? 죽을래? 박승기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 있는 요리를 사랑하는 25살 박성지입니다. 25살, 완전 젊은 피네요, 그죠? 응시 지역은 어디죠? 충북교육청에서 응시했습니다. 14대 1 안팎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셨네요. 자, 요리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조리 관련도 어린 시절부터 준비를 해오셨다는데 뭐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중고등학생 때 처음에는 조리 자격증 따느라고 좀 고생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조금 다른 분야도 해보고 싶어서 뭐 전국 조리 대회 이 정도 나가고 했습니다. 대회도 나갔더라고요? 예. 대회 가서 입상 성적은? 대상 금상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조리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것? 뭐 그런 사실 공무원 준비하기 전에 주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요리사라는 게 남들 다 쉴 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쉬는 날 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원인이 돼서 뭐 조리직 공무원 준비하게 된 계기도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시간을 찾자라고 해서 이제 뭐 군무원, 경찰 공무원 다양하게 알아보다가 마침 이모분께서, 친이모분께서 조리직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셨구나. 네. 조리직 공무원을 준비하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2년 준비했었는데요. 아, 2년요? 네. 작년에는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올해는 2, 3개월 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됐죠? 하루에는 8시간씩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학습 습관 잡아갈 때는 하루에 5시간씩 앉아있고 근데 무조건 8시간씩 무조건 채우고 쉬곤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공부 방법은 어떤 게 있던가요?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스탑워치 공부법이라고 시간 딱 이렇게 스탑워치 만들어놓고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스타트하고 쉬는 시간 때 스톱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8시간씩 채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노하우 뭐 있을까요? 이제 뭐 잠들기 전이라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동기부여 영상 한 10분 정도씩 꼭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멘트라든지 뭐 그 동기부여 그 영상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좀 자극적인데 야, 이 XX야. 너 지금 잘 시간이 없어. 뭐 하는 거야? 죽을래?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네가 상상하는 거 이룰 수가 없다. 예,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위생법규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위생관계법규의 공부 방법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여기 조리직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비만면 아킨 방법 등등 예, 공부 비법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사실 너무 쉽게 접근을 했었고 근데 보다 보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구나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합격을 하시고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셨는데 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특별히 하신 게 있습니까? 그 충북은 필기 합격 난 날 바로 단톡방이 개설돼서 합격하신 분들이 다 모였고 그 서류 제출하는 날에는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어떻게 면접 준비할지 의논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면접 예시 질문 이런 거 몇 장 뽑아왔었거든요. 여기 정답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보고 적고 그리고 저희 거 유두리 거 저희가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는 각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다 입을 맞춰놓고 해서 면접 준비하는데 어려운 건 없었었어요. 면접에서 주로 뭘 물어보던가요? 일단 조리직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 질문이랑 그 실무사님이라든가 영양사님이랑 트러블이 있을 때 대처 그리고 코로나 예방수칙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 아, 성인지 감수성? 네. 그거는 아무래도 그 근무하시는 데가 여성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남자 합격생이 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다. 다 공이 물어보던가요? 남자. 다 똑같이.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최종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원래 슬퍼야 눈물 나고 아파야 눈물 날 수 있는데 행복해서 눈물 난 적이 처음이었어요. 후련했고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군. 네. 주변에 보니까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공무원 실험 치러 가기 전이라던가 이렇게 중요한 데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까지 밤 새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동생도 일어나 있고 아버지도 일어나 계셔서 같이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그 떠있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림이라는 문구가 작년에 불합격 때문에 이게 불합격처럼 보인 거예요. 잘못 보였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당황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써 있어서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소름이 2시간 동안 돋았는데 병원 가야 될 정도로 막 멈추질 않아서 그랬고 계속 심장 떨리고 행복하고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2021년 조리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 누군가랑 같이 힘을 나눌 수 있는 분 꼭 있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꾸준함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은 다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21년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화이팅합니다. 충북에서 합격하신 박성진님의 인터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